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복을 여니 만물 모두가 새롭습니다. 지금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제 창과 칼을 녹여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에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감염병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수지혜를 모아야 할 시절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 만물일체의 도리를 새겨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의 바탕에서 한 마음으로 방아를 찢는 두 토끼처럼 우리 모두 합심해 이타행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개묘년 새해, 우리 불교계는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번뇌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누구나 선명상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진압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하여 경주 남산 11곡 마예불 입상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입니다. 개묘년에는 화합과 상생의 복을 두드려 법의 비가 내려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하나하나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새해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투루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